이후 한중 대결 원성진 구단과 중국 허재 구단의 바둑입니다. 두기사 원래 인터넷에서 연습바둑 많이 두는데요. 얼마 전 LG배 16강전에서 원성진 구단이 진짜 필승의 바둑을 아쉽게 반집 차이로 졌죠. 그리고 오랫동안 안 두다가 오래간만에 인터넷에서 만났습니다. 자, 오늘 원성진 구단 복수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우하규에서 한동안 꽤 인기 있었던 정석 다시 등장했는데요. 여기 밀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빠지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오랜 동안 이렇게 많이 뒀잖아요. 이거 젖혀 있고, 여기 요걸 단수 치고, 이렇게 한칸 뛰면, 크기 이렇게 한칸 뛰고, 뭐 이렇게 붙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이런 정석인데, 오늘 이렇게 빠지는 수를 커제 구단이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도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보다가, 어우, 왜 이렇게 복잡해 하고 혀를 내둘렀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걸 뛰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싸움이 되는 끝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원성진 구단도 공부를 했겠죠. 아, 그거 너무 복잡해. 그리고 한칸 뛰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한결 덜 복잡한데요. 이것도 한 수예요. 이렇게 두는 거랑 막는 거랑 블루스팟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게 낫겠죠. 자, 그리고 두고 이렇게 둬서 여기 뒀는데 여기서 아주 멋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로 두라는 거예요. 젖히면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멋있는데 버린 수를 버리는 건 항상 어려워요. 사람은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면 이게 백이 더 좋아요. 실전보다 더 좋습니다. 버리는 건 못해요. 이렇게 맞고 붙여서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젖혔을 때 흙이 원래 이렇게 느는 게 정수예요. 이렇게 늘고 이렇게 두는 게뭐 정수인데 2단 젖혔더니 이 2단 젖혔을 때 생각한 수는 아마 여기 끼우는 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끼우면 이렇게 늘어서 두면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런 건 많이 두는 수니까. 근데 막상 이거 단수를 치고 바로 밀어서 뚫고 나가니까 이게 더 강력합니다. 아까 그러면 끼워도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여기 둘때 이렇게 두고 두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끼웠으면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야 하는 게 정수를 중간에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수순을 바꾸나 봐요, 중간에.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단수 치는 수를 별로 좋은 수라고 안 그러다가 시뮬레이션을 막 하더니 중간에 백의 수준이 쫙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밀고 여기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이걸 단수를 치면 있고 여기를 이을 때이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치고 씌우면 요 넉점이 잡혔습니다. 젖힐 때이쾅 막을 끊어버리면요. 이 축이 안 돼요. 이 축이 안 됩니다. 이 축머리가 백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정도인데 이거 먹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커요. 이 요석이 연결되면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흙이 못 견디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다가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수를 못 치고 그냥 뻗었는데 이렇게 하나 밀어놓고 단수 치니까 또요 흙두점이 축으로 잡혔어요. 지금은 백이 꽤 좋아요. 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축과 관련된 게 항상 좋습니다. 요기 한칸뛴 거는 그냥 요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한 칸까지 굳이 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둬도 여기다 붙이면 요두 점은 잡히지만 이게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실전에 이렇게 한칸 뛰고 이렇게 둬서 충분히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혔는데 원성진 구단은 어차피 요두 점이 잡힌다면 멀리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어쨌든 지금은 백이 좋습니다. 자, 여기 붙이고 빠지고 이렇게 뒀는데 자, 여기서 우하기는 끝나고 여기를 두고 있는 도중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언제든지 백은 이런 거에다 적당히 두다가
여기를 빨리 둬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한 집도 없잖아요. 후수한 집이니까. 후수한 집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요런 거 빨리 하면서 이걸 쫓으면, 흙이 꽤 곤란한 모양입니다. 백이 여기 빵 따내 맺고 하변도 튼튼하니까, 이들들이 굉장히 시달린다는 거죠. 뭐 잡히진 않겠지만 엄청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빨리 해놓으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못 잡는 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여길 두고 있고, 여기선 요렇게 두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민다든가, 여기를 민다든가. 또 여기 치중도 있으니까 요쪽이 더 좋았는데 요걸 두니까 이렇게 둬서 밀고 난 다음에 여기 붙이는 맥점이 있어요. 사실은 붙였을 때에도 여기서 이걸 다 받아주지 말고 이렇게 받아주니까 수가 나거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신을 했으면 이거 줘도 요한 점만 주면 돼요. 예, 이렇게 주고 뭐 이쪽을 단수를 쓴다든가 이쪽을 벌린다든가 하면 이점 잡혀 있으니까 요한 점은 깔끔하게 잡아 있고 지금 백이 계속 크게 유리한데 이걸 뒀다가 아 여기서 커제 구단이 이제 멋진 맥점을 둡니다. 이렇게 두고 이걸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단수 쳤을 때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나오면 단수 치고 이 단수를 쳐서 거꾸로 귀가 다 흙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의 주인이 다 바뀌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로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이 장면에서 단수 쳤을 때요 백석점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차이가 확 좁혀졌죠.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이제 이 석점은 잡혔지만 흙은 아직은 미생이다. 석점 먹고 못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건데 요 수가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수죠. 둘 거면 차라리 이거 들여다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빨리 나와야죠. 이렇게 나오는 게, 요쪽, 연결에 살아 나오고, 백도 요 석점만 먹고는 못 살았다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 붙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았어요. 실제는 여길 두니까, 이렇게 둬서, 같이 나오는 군마가 동행하는 모습이 됐는데, 여기에 있고, 좀 복잡한 모습이 됐는데, 허재구단이 여기 반격한 수로는, 그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둬서, 어떻게 받을 건지를 물어보는 게 좋았습니다. 여길 꽉 이으면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서 나중에 물론 이제 패로 살아가는 수도 있지만 요 백이 못 살았다. 여기 치중하면 요렇게 노려보는 수가 하나 있어요. 물론 백이 이렇게 두면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붙여도 이렇게 돼도 치중하면 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빠져서 살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또좀 모양이 예를 들어 요렇게 두는데 요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두는 거는 모양이 좀 훨씬 좋고 끝내기로도 이득이 좀 됩니다. 여기 있는다든가 단수 친다든가 하면 끝내기로 이득 좀 보는 게더 있어서 굳이 귀에서 안 하고 왜냐면 귀는 사실 아까처럼 해도 여기 패로 또 백이 들어오는 게 있어갖고 별로 끝내기로 이득이 없는데 이거는 끝내기로 확실한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놓고 따기하고 따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 해두는 게 좋았는데 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낍니다. 그리고 반격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백이 꽤 좋은 상황에서 흑한테 맥점을 당황해갖고 다시 이제 바둑이 미세해진 상황이 된 거죠. 여기 하변에서는 엄청나게 백이 좋았는데 지금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꾸 기어 나오니까 백돌이 뭔가 여기가도 미생이 되고 빵 따냄도 하고 그러면서 흙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이제는 지금 확실히 백이 나빠졌거든요. 흙이 좋습니다. 근데 여길 두고 여길 또 밀고 이런 수를 둘때이 수가 뭐 쓸데없는 수 이게 왜 갑자기 여기를 왜 찌릅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두면 지금 이 백대마가 아직 좀덜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흑대만 이렇게 연결하면서 얘도 좀 뭔가 걸린 거.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흑이 좋다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두는 바람에 여기 젖히면서 백돌이 깔끔해지고 이 흑돌이 좀 넓어지게 됐죠. 그래서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늦게 요거 하나 단수 치고, 요 이어주면 뭐 어떻게 하랬더니 반발을 해갖고, 이을 때 이렇게 둬서는 다시 이제 백이 많이 좋아졌어요. 연결할 때 요거 하나 해놓고, 끼우니까 다시 차단된 거죠. 요돌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위쪽으로 두는 건 있고, 여길 둘때 역시 끊어지죠. 끊어지는 거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백돌은 다 연결됐기 때문에 흙만 위험해지는 거죠. 실전에 이렇게 두고 수상전으로 가자 한 건데, 이 수상전이 좀될것 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은 얘하고 얘는 수상전에서 흙이 잡혔고, 그럼 이제 이 흙은 뭔가 끊어서 얘를 잡으러 가는 모습이 됩니다. 왜냐면 흙은 수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패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횟감이 그렇게 흙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백은 살아만 오지 않은 횟감을 쓰면 되니까, 횟감에서 흙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싸우다가, 이렇게 두고, 오른쪽은 어차피 수상전에서 횟감만 쓰고 있을 뿐이지, 흙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따내니까, 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둬서, 요 백은 아래쪽으로 연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은 요쪽에 백대마가 못 살았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메울 때 패를 따내니까, 횟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패싸움을 한번 해보든지 하고 여기 딱 단수를 치니까, 요거 따내는 거하고 여기 한집 내는 게 맞보기로 200대만 살았죠. 그리고 오른쪽은 살아가는 듯 했는데, 다시 이렇게 빠지니까, 이쪽 수상전은 아직 좀 이제 흙이 좀 괜찮게 됐죠. 이제 한 집을 냈으니까. 근데 여기를 두니까 상변 또 흙이 걸렸어요. 요게 뭐, 이 흙은 언제든지 단수 치고 여기다 두면 사는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이쪽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패싸움을 하다가, 요쪽은 거의 이제 백이 다시 잡힌 모양이 됐는데, 상변의 흙돌이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잡았어도 이게 멀쩡하다 생말이 죽었으니까 지금 여전히 백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 돌을 움직여서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흙돌도 살아야 되잖아요. 요쪽은 해결됐지만, 그리고 이 돌은 이제 요 꼬리를 잡으면 살아갔지만 상변이 죽었고, 얘가 또 자세히 보시면 이 대마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로 어떻게 따고 이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즉 이런 식으로 둬야 이 대마라도 좀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젖혀서 요 꼬랑지가 잡혀도 바둑을 지니까, 그래서 이제 좀뭐좀뭐좀 다른 모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둔 건데, 여기를 두고 끊어버리니까 지금 이 대마도 사실은 아직 걸려 있어요. 아직 패가 요기를 파워했기 때문에 이 대마도 아직 완벽하게 이 백대마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치면 따내고, 뒤를 치면 있는데, 이걸 따내고, 여기 있고, 여기 두고, 단수. 이렇게 찌르고, 단수 치고, 단수 치면 흙이 다 잡히잖아요. 여기도 좀 문제가 됐고, 또, 이 상황에서 흙이 이제 여기를 어떻게 보강한다 치고 패싸움을 한다고 하면, 여기를 또 이렇게 다시 찌르고 두면, 여길 선수하고 요쪽을 어떻게 안 내면 여기를 두던가. 근데 그럼 또 요쪽도 또 요거까지 선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수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백이 이득 볼 것만 남아있고, 여기는 지금 완벽하게 그럼 흙이 이겼냐?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로 또 패싸움인데, 이것도 흙이 좀 위험한 거. 그러니까 여기 도초가 걸려있고, 이건 다 죽어있고, 이쪽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허재 구단이 던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뭐 수십 집, 뭐 30집 뭐 이렇게 이긴 거로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방에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횟감이 있기 때문에 우변 수상전의 패싸움은 흙이 죽은 거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제 냉정하게 보면 결국 이제 허재 구단이 돌을 걷었는데요. 원성진 구단은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여기서 역전당했다가 요 한수 실 허재 구단의 실책을 보고 재역전을 시킨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원성진 구단 이 승리로 LG배에서의 아쉬웠던 반지 패배의 그 아쉬움은 조금 달래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